여론은 뒤집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요르는 북진이었죠. 국회의 동의를 받은 북한 내전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전시 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제7기동군단은 DMZ를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쟁 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작전권도 한미연합사에 이양되어 미국이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전시 상황으로 돌입하게 되자 경제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전쟁이라는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사실상 기관과 외국인이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큽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리스크를 걱정한 외국인이 돈을 빼버리니 한국의 경제가 말 그대로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해놓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은 부랴부랴 경제지원 패키지 등을 제공하면서 급한 불은 꺼나가는 모습이었지만 이런 한국 경제의 몰락의 실마리를 제공해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능력에 대한 의심도 사기 시작했죠. 전시경제로 전환하자 공장들은 군수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20만 개가 넘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 20만 개의 공장에서 전쟁 수행을 하기 위한 엄청난 군수품이 생산되기 시작했는데요. 표현적으로는 제조업계가 화랑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7기동군단입니다. 제7기동군단은 거침없이 진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군보다 빠르게 북한을 장악했어야 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북한의 인프라 문제와 국군의 고질적인 문제가 겹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인프라는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인프라 시설과 비교하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정도죠. 그런데 제7기동군단이 진군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친중 세력을 제외한 북한군은 이미 전투 의지를 상실하여 항복하긴 했으나 비전투적인 요소로 인해서 제7기동군단의 진군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인프라가 안 좋아서 도로를 새로 깔면서 진격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급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공군기를 활용하여 북한에 지원을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화산재가 북한 상공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공군기 이용이 힘들었거든요. 이 뜻은 정찰 자산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제7기동군단은 느리지만 조금씩 진격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평양에서는 현재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었죠. 개성입니다. 이곳에는 김정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군은 향후 북한과 협상해서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 김정은의 신병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김정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게 됩니다. 이 김정은에게 해코지를 가하게 된다면 친중파가 아닌 북한군이 저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정은을 구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는 김정은을 안전한 장소로 모신다는 명분으로 서울의 지하 벙커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사실상 감금을 한 것입니다. 김정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군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김정은의 신병까지 확보하자 대한민국 육군은 모두 진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군이 평양 코앞에 있기 때문에 다른 수를 썼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사이 일본으로 전진 배치된 미 해군의 자산들이 점차 한반도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군은 김정은을 놓쳤다는 소식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군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화력을 동원하여 평양을 점령하기로 합니다. 거기다가 위성정보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평양에 무차별 폭격을 가합니다. 민간인의 피해도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폭격을 해버리죠. 거기다가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김여정에 붙었다는 것에 간파해버리는 바람에 이들을 전부 군인으로 규정해버리고 평양을 쇠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친정 북한군들도 이에 호응하며 평양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사실 이들에게서 중국이 안 붙으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친중파는 제일 먼저 앞장서면서 평양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김여정은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 사례처럼 평양에서 시가전을 펼치면 충분히 시간을 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과 평양은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중국군이 모든 화력을 쏟아부어 처음부터 평양을 평탄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중국군은 시가전에 유리한 화학무기까지 쓰면서 진입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북한군은 맥없이 쓰러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건물이 폭격 맞고 바로 쓰러지는 대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중국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사례를 보고 지속해서 연구하게 되었 제병 협동훈련을 많이 진행해왔던지라 주요 점령지역을 하나둘 점령해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순식간에 평양이 함락된 것은 아닙니다. 은엄폐가 가능한 콘크리트 진지 역할하는 건물이 여러 개 있다 보니 각종 건물과 고층 빌딩들은 뛰어난 엄폐 진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죠. 이에 따라 건물을 엄폐 삼아 적을 저지하고 또 소탕하는 전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요새 하나만 있었지만 이제는 건물 하나하나가 모두 벙커나 요새가 된 상황이었죠. 창문 하나하나는 저격수가 자리를 잡기 안성맞춤이었고 도로는 무인지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중국군이 폭격을 통해 평탄화를 한다고 해서 순식간에 평양을 평탄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건물이 조금씩 무너지긴 했으나 그 잔해들이 은엄폐를 하기에 적합한 요소가 되고 있었죠. 전쟁에서 폭격이 가지는 목적은 시설이나 어떤 세력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중국군은 폭격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병력을 평양내로 진입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었죠. 북한군은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불리한 전황을 뒤집고 평양을 보다 빠르게 점령하기 위해 해병대를 동원해 상륙을 준비하게 됩니다. 해병대는 전시 상황일 때 후방으로 침투를 하여 적의 후방을 교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평양 인근 서해안을 상륙시켜 평양을 장악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독급 강습 상륙함을 제작해도 자체 수송 능력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독도급은 부산항에 정박해 있는지라 서해로 이동해야 하고요.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는 한미연합작전 때 미 해병대와 같이 상륙하는 방식으로 작전이 짜였습니다. 자체적인 상륙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런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미 해군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미 해군의 상륙 수송 능력이 기대고 있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게 된 것이었죠. 북한군은 중국군의 화학무기 하나둘 쓰러져가고 있었습니다. 민간인도 신경쓰지 않고 화학무기를 앞서 나가면서 평양을 짓밟다 보니 평양은 빠르게 북부지역에 함락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군이 이러한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은 빠르게 영토를 점령하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화학무기를 사용해 적을 특정 지역에서 몰아냈다 하더라도 점령을 위해서는 따로 제독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독이 마무리되어도 수포작용제와 같은 화학무기들은 소량이나마 오랫동안 지표층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수십 년이 지나도 발암의 가능성이 충분하죠. 작물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땅이기 때문에 아예 죽은 땅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런데도 평양에 화학무기를 쓴다는 것은 추후 한국과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함으로 풀이가 됩니다. 현재 중국이 원하는 곳은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이 보유한 동해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양을 점령해 북한을 분할 점령할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미 진작 김정은이 국군에게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전체를 점령하는 건 힘들겠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그래서 동해안이라도 점령해 태평양 패권을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무기를 쓰고 빠르게 점령을 해가려고 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군이 아무리 화학무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평양은 북한의 수도입니다. 북한은 쿠데타를 걱정해서 평양에 상당수의 군부대를 배치하고 정예화시켰는데요. 평양 중심부까지 들어가면 갈수록 북한 정예부대들이 중국군을 상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방독면까지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었죠. 화학무기도 점차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 화학무기가 오히려 동쪽으로 훅 불어버리는 상황이 오게 되죠. 화학무기가 그리 유용하게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북한군들은 건물 요소요소에 숨어 중국군을 끝까지 괴롭힙니다. 적은 병력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중국군을 지연시키고 있었죠. 그리고 평양은 천혜의 요새이기도 합니다. 강에 있어서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기도 하며 이 물을 그대로 식수로 활용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평양은 지난 70여 년간 전쟁을 준비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지하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벙커와 요새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어적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힘들지만 중국군을 점차 막아내고 있었죠. 하지만 중국군의 활용은 엄청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배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북한군에게 써먹고 있었죠. 거기다가 북한 평양에 보급이 안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호위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왜냐하면 백두산 폭발로 인해서 가뜩이나 농사가 안 되던 북한 농업에 사망 선고를 해버렸고 또 인프라로 인해서 평양에 지속해서 보급을 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북한 군들은 보급이 부족하여 굶어 죽는 사태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라 추위에 몸을 떨면서 전투를 해야 했죠. 이날 평양에서는 검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암시라도 하듯 검은 눈이 내렸죠.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싸우려고 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되니까요. 다만 다행인 것은 공중 지원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북한군이 버티기가 더 수월했다는 겁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3년의 새해는 어둡고 칙칙한 신년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시경제 전환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서 모든 역량이 한 곳에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상당한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 덕분에 그리 어렵지 않게 군수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이때까지 쌓아두었던 신형 군수품을 전군에 제공함에 따라서 국군의 질 수준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국군의 문제가 계속해서 있었죠. 예를 들면 통신 문제가 있었는데요. P96K나 등에 메고 다니는 999K와 같은 통신 장비가 매우 열악하여 서로 간의 작전을 제대로 짤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거기다가 일부 군부대들은 유선 야전 전화기 등을 사용하는지라 휴대폰이나 카톡을 통해서 작전을 공유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북한 내로 진입하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뢰 개척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었는데요. DMZ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지뢰 지대를 개척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근데 이러한 지뢰 개척 장비가 부족해서 진격하는데 상당히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군의 대부분의 장갑 차량은 지뢰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뢰 지대 한 통로가 발견되어도 그 통로를 통과하던 전차 한 대라도 지뢰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그 통로는 무용지물이 되죠. 그래서 지뢰지대 개척대에는 상당히 많은 통로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근데 현재 한국군에는 지뢰지대 개척을 하는 게 미클릭밖에 없습니다. 미클릭을 발사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지뢰를 제거 통로 옆으로 밀어버리는 지뢰 제거 차량 중심으로 지뢰를 제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미클릭에는 길 표시 자동 기능도 없고 붉은색 고깔을 들고 다니면서 표시를 해야 하는 수준이라 진격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중국군이 평양 중심부로 진입하게 됩니다. 북한군이 하나둘 쓰러져갖고 견고하게 방어하고 있던 방어선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일부 전투 의지를 상실한 북한군은 항복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나 평양 중심부이기도 한 김일성 광장과 유경호텔에서 매우 치열한 전투가 발생되었는데요. 어떻게든 방어하려는 북한군이 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평양에서 도망갔다는 소식과 김정은이 국군에 의해 구속되었다는 유언비어가 북한군에 퍼지기 시작하자 몇몇 북한군은 아예 친중파로 갈아타는 모습도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북한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무너질 운명이란 걸 알고 있었던 북한군이었습니다. 사기가 바짝 오른 중국군은 더욱더 북한군을 밀어붙였습니다. 장갑차와 탱크를 앞세우며 북한군을 하나씩 하나씩 섬멸해 나갔죠.